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지난 강의에 이어서 흡착부터 한번 또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흡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착 달라붙는 거예요. 여기도 해볼까요? 네. 이 활성탄 같은 흡착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입자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여기로 쏙 달라붙고 여기도 쏙 달라붙고 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흡착제가 이제 좀 무거운 애들이죠. 얘는 가벼운 애들이고, 얘가 붙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이런 식으로 달라붙는 이런 형태로 제거하는 그런 방법이 이제 흡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흡착이란 제거 대상 표면, 물질이 흡착제의 표면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부착되는 현상을 얘기한다.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활성탄이라는 걸 이제 수처리해서 쓰기 때문에 물리적 흡착을 얘기를 하는데 물리적 흡착과 화학적 흡착이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 흡착은 약간 좀 가역적이고 말 그대로 이렇게 붙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화학적 흡착이라는 건 이제 화학 결합에 의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활성탄이 주로 이용이 되는데 냄새, 색도, 미세 입자 이런 것들이 이제 흡착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흡착의 특성에서 이제 물리적 흡착과 화학적 흡착 나눠봤는데 가장 큰 특징이 이제 가역적이다, 비가역적이다 이겁니다. 가역적이란 얘기는 재생이 가능하다. 아, 여기 써 있네요. 네. 뒤로 간다 이 얘기, 뒤로 가는 게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붙었다 떨어졌다 가능한 게 이제 화학적 흡착, 물리적 흡착, 가역적이고 재생이 가능하다 이거 얘기고. 반대로 발생이라고 해서 인력, 요거에 의해서, 결합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화학적 흡착이라는 거는 이제 비가역적이에요. 재생은 불가능하다. 얘네들은 화학 결합에 의한 그런 흡착이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리적인 흡착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물리적 흡착이라는 거는 가역적이고, 그렇죠?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온도가 낮을수록 흡착량이 많다. 그리고 분자량이 클수록 유리한 그런 특징이 있고요. 다층에서 일어난다 이건데 이건 뭐냐면은 흡착제가 이렇게 있어요. 요게 이제 활성탄인데 다층에서 일어난다는 얘기는 이 여러 개가 이렇게 이렇게가 다 흡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요. 이 다층의 반대가 단층이잖아요. 한 분자 한 층.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만, 여기 하나만. 이렇게만 가능한, 형태를 우리가 단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층에 의한 게 이제 물리적인 흡착, 이런 내용이고, 뭐 색깔이라든지, 뭐 냄새, 뭐 이런 것들, 중금속, 미세 입자, 이런 것들이 처리가 가능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화학적 흡착은 일단 비가역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얘는 재생이 되진 않아요. 그냥 쓰고 갖다 버리는 거지. 물리적 흡착보다 분자 인력이 강하기 때문에 흡착 과정에서 발열량도 이제 큰 그런 특징이 있고, 이 생물 활성탄이라고 있습니다. 또이 활성탄에다가 미생물을 갖다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BAC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미생물로 인해서 조금 더 효율이 좋아지고 또 오래 쓸수 있고 뭐 이러한 활성탄들도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화학적 흡착과 물리적 흡착 두 가지를 좀잘 분류할 수 있는가? 이게 내용이 되겠고, 이 흡착과 관련된 두 가지 굉장히 유명한 식이 있어요. 랭기미어란 사람이 말한 거랑, 그 다음에, 프렌들리가 말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잘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먼저, 랭기미어 식인데, 이 랭기미어의 드곤 흡착식은 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냐면 가정 조건을 기억해야 된다. 가정 조건. 이 드곤 흡착식과 그러니까 일정 온도에서 흡착 양과 흡착제와 어떤 관계 요걸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단일 분자층에 흡착한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이제 하나씩 이렇게 흡착을 한다라는 거. 한정된 표면에서만 흡착 가능하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안 돼. 네, 그러면은 이 부분만 흡착이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자, 이거 가역적인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화학적 흡착을 가정했어요. 시험 문제 이쪽이 좀 많이 나옵니다. 나 화학적 흡착만 기억하고 갔는데, 물리적인
비가역적인 반응이다. 이걸 맞다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얘네들은 서로 반대지만 이두 가지를 가정해서 만든 그 식이 랭귐이어 등온 흡착식이에요. 이게 공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식보다는 가정 조건이 주로 시험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friendly식 같은 경우에는 시험의 계산 문제로 이 공식을 외워야지 풀수 있는 그런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X라는 거는 흡착된 피흡착물의 농도, M이라는 거는 주입된 흡착제의 농도, C라는 거는 흡착되고 남은 피흡착물질의 농도, K와 N은 상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좀 용어가 좀 복잡하죠? 네, 그래서 제가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내가 여기다가 흡착제를 집어넣을 거예요. 자, 그리고 유입수가 같이 들어갑니다. 여기 뭐예요? 처리수가 나오지. 자, 처음에 농도가 뭐였냐면은 100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가는 게 처음에 농도가 100이었고 나가는 게 10이었어요. 그럼 요 관계에서 제거된 게 얼마예요? 제거된 게 90이지. 그쵸? 자, 이 흡착제의 양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M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M 아까 N분의 X는 KC의 N분의 1승이었죠? 식을 쓰고 시작할까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M이 이 흡착제 얼마나 들어갔냐 이 이해입니다. 자, 그 다음에 C가 뭐냐면 C는 이 10이에요. 처리되고 나가는 거 얼마냐 이거예요. 그럼 X는 뭐냐면 100에서 10뺀 거예요. 90만큼이 어떻게 됐어요? 흡착제에 의해서 제거된 거예요. 그게 바로 X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K와 N은 뭐겠어요? 상수값으로 주어집니다. 그렇죠? C가 뭐예요? 얘가 C예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M과 X와 C의 의미가 이렇게 되니까 용어가 사실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요 개념으로 한번더 여러분들 옆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어의 정리에서 흡착제, 피흡착제, 파괴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파괴점이란 건 뭐냐면은 다 달라붙어가지고 더 이상 흡착이 안될 때, 이때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흡착제를 재생한다거나 갈아준다거나 이래야 되겠죠? 그걸 갖다 우리가 파괴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제 프렌들리식을 이용한 주로 이 계산 문제가 좀 나올 수 있는데, 활성탄을 이용하여 흡착법으로 APS 처리하려고 한다. 농도가 30에서 10으로 변했대요. 그럼 제거된 거 얼마? 제거된 거 20. 이게 결국은 뭡니까? 요 식에서 우리가 X에 해당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10은 뭐 했어요? 10. 여기는 이 10은 우리가 C에 해당합니다. 그죠? C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활성탄의 양을 구하래요. 이건 뭘 구하라는 거예요? M을 구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M은 없고 X도 있고 K도 있고 C도 있고 N도 있어요. K와 N을 주어졌죠. 그래서 공식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M을 구하게 되면은 4.0mg per liter.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소독과 살균에 대한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소독과 살균에서 이거는 뭐말 그대로예요. 우리 그 화장실 청소하는 거 보면 이렇게 딱 보면은 뭐 99.9% 이렇게 살균 소독 이런 말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장실에 그 세, 어, 세, 세탁하는 세탁, 청소하는 그에게 이러한 소독이나 뭐 살균을 할수 있는 성분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락스 이런 거죠. 염소가 거기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염소에 의해서 이런 균들이 죽게 되는 그런 건데, 그게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소독과 살균이랑 같은 거죠. 그런데 거기는 화장실이지만 여기는 어디예요? 네, 물이에요, 물. 그래서 뭐 상수도 라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염소를 넣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가 딱 깨끗하게 처리했는데 가다가 균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인성 전염병 막 이런 게 돌면서 동네가 이제 완전 막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소독을 다 했는데 이 소독이 잔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성분의 소독제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쭉 보내주면은 가는 동안도 안 생기겠지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염소 소독이 상수에서 쓰이는 그런 이유가 되겠고, 소독하는 방법이 염소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오존, 염소, UV 자외선이죠. 이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존인데요. 오존은 굉장히 불안정한 물질입니다. 우리가 대기에서 했었던 이 O3예요. 굉장히 산화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유기물만 뭐 분해하고 막 이런 반응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바이러스까지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취급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 폭발성, 다양한 과산화물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 이거를 만들어서 탱크에 넣고 어디 이동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직접 제조해서 사용한다. 굉장히 강력한 산화제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험 문제의 장점과 단점을 좀잘 구분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로도 우리가 나올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장점은 이제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얘가 제일 센 애예요. 굉장히 강한 산화분해 작용을 하고, 유기화합물의 어떤 생물활성을 높일 수 있고, 탈색, 탈취, 색과 냄새를 없애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 오존은 거기까지 가능하다. 병원균, 그다음에 바이러스 이런 것들까지도 제거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처리가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죠. 물질이 안정한 게 아니라 안정적인 처리, 그러니까 높은 효율,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뒤에 이제 염소와 같이 이제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염소의 요구량을 좀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거. 슬러지는 생기지 않고 유지 관리가 용이하다. 단점이 있습니다. 지속성이 없어요. 자, 지속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요게 이제 잔류하느냐 이거거든요. 자, 우리가 UV, 오존, 염소에서 잔류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거는 염소밖에 없어요. 그 부분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고, 자, 상수 처리에 있어서는 염소 처리를 병용으로 해야 된다. 아, 왜? 잔류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경제성이 좋지 않고 오존 발생 장치, 전력 비용이 과다하게 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음 자외선 소독인데요. 우리가 자외선 소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이제 뭐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이 컵이 이런 좀 스테인리스로 된 소독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러한 자외선 소독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램프가 있어요, 램프. 얘는 무슨 램프냐면 자외선을 발사하는 램프입니다. 여기로 물을 흐르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자외선에 의해서 물 속에 있는 이런 세균들이 소독이 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올수 있습니다. 자, 염소 소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염소 소독은 말 그대로 CL인데, 이 상태로 존재하거든요. 기체 상태로 존재해요. 그런데 얘를 갖다가 물 속에 녹여서 HOCl의 형태로 만듭니다. HOCl. 차염소산인데, 이 형태로 만들어서 물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체로 집어넣으면 좀 어렵죠. 그래서 액체 상태로 만들어서 집어넣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썼던 그런 방법이고, 지금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방법과 비교한 내용을 여기다가 실어놨는데, 자외선 같은 경우에 먼저 보면 소독이 효과적이고 잔류는 없고요. 예, 그 다음에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비활성화 시키다. 뭐보다 염소보다 안정성이 있고 요구되는 공간이 적고 비용이 저렴하다. 자, 그리고 염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랫동안 썼어요. 잘 정립됐고 효과적이고 잔류 염소가 유지가 가능하다. 사실 이게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잔류하는 게 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합 잔류 염소가 이제 형성이 되고, 결국은 이 염소의 주입을 통해서 우리가 질소도 제거가 될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점을 보면은, 이 염소를 계속 처리하게 되면은 좀 독성이 나올 수 있거든요. 얘를 이제 제거해야 되는 그런 형태. 그다음에 THM 같은 거, 이거 이제 발암 물질인데, 이게 생성이 된대요. TDS라고 해서 총 용존 고형물 뭐 이런 게 증가합니다. 자, 오존도 그렇고 자외선도 그렇고 뭔가 액상으로 된걸 집어 넣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염소만 액상으로 만들어서 집어 넣었습니다.
무언가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 안에서 뭔가 또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TDS, 총영종 고염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THN 같은 경우에는 트리 할로메탄이라고 그래요. 트리할로메탈, THM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염소와 그다음에 전구 물질, 뭐 부식산이라든지 휴민산, 뭐 이런 것들입니다. 얘가 만나서 THM이 되는 거예요. 자, 이 THM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자세하게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우리가 이렇게 산이 있고, 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얘가 낙엽이 떨어지고 막 비도 오고 하면서 여기에서 생긴 아까 말씀드린 그 전구물질도 뭐 휴민산이라든지 부식산 뭐 이런 것들이 이 강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이 강은 뭐냐? 내가 이 물을 취수를 해서 정수장으로 갈 거예요. 요거를 가져다가 정수 처리합니다. 이 공정 안에는 소독이 있어요. 어떤 소독이 있느냐? 염소 소독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 CL과 그다음에 전구 물질이 반응을 해서 THM이 되는데 이 THM은 뭐냐면은 트리 할로메탄이라고 그래요. 즉, 탄소에 수소 3개가 할로겐종 원소랑 치환되는 걸 얘기합니다. 즉, 여기 하나만 H고요. 여기 뭐 CL이라든지 아니면은 BR, I 이런 것들이 쭉 오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THM이다 이렇게 통칭해서 THM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특별히 이 CR, 염소로 이걸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가 염소로 치환된 CHCl3, 클로로폼이 제일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THM에 대한 그런 내용이어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뭐 안전적인 규제가 유명된다.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은 조금은 제거하기 어렵다라는 특징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UV 같은 경우에는 잔류에 대한 효과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오존에 비해서는 조금 약해요. 그렇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UV, 오존, 염소 소독 세 가지를 좀 비교를 했습니다. 요거는 물론 이제 앞에 내용이랑 좀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시험 문제에 이 문구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추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시험 문제에 UV 오존 염소 소독에 대한 비교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앞에서처럼 염소와 자외선 소독의 장단점의 비교 중 잘못된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에 대한 내용으로 좀 설명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유의하시면서. 여러 번 읽어보시면 익숙해지실 겁니다. 자, 그래서 UV에 대한 장점, 뭐, 앞에서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한 내용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램프가 이제 좀, 전력이 소비가 좀덜 든다. 유지비가 낮다. 그리고 화학적 부작용으로부터 좀 안전하다. 전원의 제어가 용이하다. 자동으로 뭐 감시 가능하다. 뭐, 이러한 특징이 더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인 뭐, 살균이, pH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살균이 가능하고, 하지만 잔류하진 않는다. 그리고 혼탁하면은 탁도가 높으면 처리가 잘안 된다라는 특징도 있게 되겠죠. 자, 오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력한 산화제로서 저장 시스템 저장을 이제 뭐 해서 사고가 났던 적은 없었다라는 게 이제 장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장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현장에서 생산해야 됩니다. 왜?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저장이 안 되니까 이런 사고가 안난 거예요. 좀 웃기죠? 하지만 이 문구가 또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소독 효과의 잔류는 없고 비싸다, 고가에 대한 이런 특징이 있고 염소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소독력이 좀 강하고 잔류 효과가 크다. 그다음에 박테리아에 대해 효과적인 살균제다.
구입용이하고 저렴하고. 하지만 냄새가 나죠? 바이러스는 못 죽여요. 바이러스가 제일 센 애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못 죽이고. 그 다음에 THM 이런 것들을 생성한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유량 변동에 적응하기가 좀 어렵고, 시간은 길다. 자, 여기까지가 오존, 자외선, UV에 대한 특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장점과 단점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염소 소독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다른 어떠한 UV나 오존도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내용은 있겠죠. 어떠한 원리로 좀 구체적인 게 있겠죠. 하지만 걔는 잘 시험에 안 나오고요. 이 염소 소독에 대한 그 세부적인 내용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그 특징들과 함께 이 염소 소독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CL, 염소 기체를 그대로 집어 넣어줄 수 없기 때문에 얘를 물과 만나게 해서 HOCl의 형태로 집어넣게 돼요. 그런데 이 HOCl은 물속에서 한번더 들어가서 한번더 이온화가 됩니다. H 플러스 OCl 마이너스. 둘다 CL이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소독의 능력이 HOCl이 더 커요. 네, 완전 커. 그래서 똑같은 양을 집어넣어줬는데 내가 운전을, 환경을 좀잘못 만들어줘가지고 얘가 OCl 마이너스 형태로 존재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소독이 잘안 돼. 그래서 또 손해죠. 난 똑같이 집어넣는데 더안 되면. 그런데 내가 환경을 좀잘 만들어주면은 똑같은 걸 집어넣어도 더잘 돼요. 우리는 그걸 선택해야 돼, 후자를. 그래서 어떨 때 얘네들이 HOCl과 OCl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하느냐, 뭘 가지고 갔냐. pH를 갖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pH에 따라서 HOCl로 존재하느냐, OCl 마이너스 존재하느냐에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가 더 맞냐? 즉, pH가 낮을수록 HOCl로 존재를 더 많이 해요. 요만큼이 HOCl이야. 그래서 pH가 낮게 되면은 어떻게 HOCl로 많이 존재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소독의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낮을수록 OHOCl보다 소독이 크다.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그래프로만 보면은 요만큼이 이제 요거랑 세트예요. 예. 그리고 OCl 마이너스를 읽으려면 이겁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온도, 이 pH 범위에서는 예, 요만큼의 HOCl과 그다음에 이만 40만큼의 OCl 마이너스 존재한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데, 뭐 그냥 요것만 잘 기억하셔도 문제는 다풀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살균력의 크기에서 나왔어요. 예. 내가 이제 pH도 잘 맞춰. 해서 이제 계속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pH가 낮은데 잘안 되는 거예요. 왜안 되지? 했더니 보니까 물 속에 들어있는 이 질소와 그다음에 내가 집어넣어준 이 HOCl이 만나가지고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 버리더래. 걔가 뭐냐면은 클로라민입니다.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클로라민유 이렇게 불러요. 이 클로라민유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게뭐 이런 건데, 이런 건데 어찌됐든 간에 얘도 이 안에 CL이 들어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독력이 굉장히 낮아요. 얼마나 낮는가? 제일 낮아. 그래서 나는 pH만 잘 맞추면 될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 안에 질소랑 만나가지고 얘를 만들어 버리네. 그래서 더안 좋아진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이 클로라민유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소독의 효과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얘네들의 사실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얘네 둘이 한 8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pH가 낮을 때좀더 강하고 온도는 높고 pH는 낮을 때좀더 강한 그런 특성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클로라민이 이제 나왔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내가 그 고려를 해가지고 내가 이 가장 세다는 HOCl의 형태로만 염소를 존재하게 할 건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내가 pH를 딱 맞춰가지고 이 정도면은 HOCl로 존재하겠지 하고 막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이 클로라민이라는 친구들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부분까지가 점점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물속에 있는 Cl의 양은 증가합니다. 그렇죠? 어차피 염소에 대한 양이잖아요. 얘는 늘어나. 늘어는 나는데 소독은 안 돼. 이런 현상이 요 클로라민 생성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계속 집어넣었더니 오히려 염소에 대한 잔류량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계속 집어넣는 만큼 생기는 게 아니라 이 클로라민유가 일정한 정도가 되면은 더 이상 이 수어 어더 이상 이 Cl과 결합하지 않고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돼요. 집어넣는데 염소 양은 물속의 염소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줄어들다가 다시 나는 꾸준히 넣고 있습니다. 다시 염소 양이 증가하는 지점이 있어요. 여기. 다시 여기 증가하는 지점. 여기. 요 부분. 자,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는 여기 이후에는 HOCl의 형태로 염소가 존재하고요. 이 전까지는 결합 잔류 염소로 형태 클로라민유로 존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나는 조금 더 많이 주입하더라도 여기의 형태의 염소보다는 여기 형태의 염소로 존재하게 하는 게 소독이 더잘 되겠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점을 지나서 주입하면 돼요. 나는 염소의 잔류량을 여기에 맞출 거야. 여기에. 이 정도에 맞출 거야. 그래서 막 집어넣다가 첫 번째 딱 만났어요. 그러면 됐네. 하고 안 집어넣었어. 그러면 됩니까? 그럼 안 되지. 왜? 이때 형태는 결합 잔류 염소 형태이기 때문에 소독이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더 집어넣어서 여기에 딱 만났어.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내가 HOCl의 형태로 있기 때문에 이때는 괜찮구나. 그러면 여기에 맞게 뭘 해주면 됩니까? 염소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클로라민이 생성되고 클로라민이 다시 분해될 때까지 우리가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를 소모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나는 얘는 필요 없어. 그냥 깔고 가는 거야. 이런 개념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 이후의 값을 뭐라고 하냐면은 잔류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소모되는데 필요한 염소의 양, 잔류시키는데 필요한 염소의 양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얘네 둘을 합친 만큼을 뭘 해줘야 돼요? 주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염소의 주입량은 소모량과 잔류량을 합한 그 값이 주입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로라민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어요. 자, NH3가 HOCl이랑 만나서 NH2Cl 이렇게 되고요. 요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 모노클로라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NH2Cl이 다시 HOCl이랑 만나서 NHCl2가 돼요. 이거는 디클로라민 이렇게 되고 다시 한번 반응해서 Cl이 3개가 됩니다. 트리 클로라민 이렇게 되겠죠. 계속 조입하면은 클로라민 분해가 되면서 다시 자유염소로 염소가 존재하기 시작한다. 자, 그래서 염소의 어떤 주입량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마찬가지로 소모량 플러스 잔류량 얘네들을 고려해서 주입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런 식으로 좀 계산을 해라 라고 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자, 처리유량이 2000세로미터 퍼 데이, 그 다음에 여부량이 6, 잔류 염소 농도가 0.5. 하루에 주입해야 할 염소량은 뭐예요? 요구량과 잔류량을 더해줘야 돼요. 그렇죠? 얼마가 되겠어요? 6.5가 되겠지. 뭐 간혹가다 이렇게만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쉽죠? 자, 여기 유량을 곱해서 뭘로 표현해줘요? 네, 총량, 킬로그램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6.5가 이제 요구량과 잔류량 두 개를 더한 거고, 농도가 되겠고 유량이 되겠죠. 그다음에 밀리그램을 킬로그램으로 세제곱미터를 리터로 바꿔주게 되면은 13kg per day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다음 위의 화학 물질의 처리 한번 볼게요. 위의 물질의 화학적 처리. 암모니아 탈기법, 이라고 합니다. 수중의 암모니아를 화학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다. 알칼리도를 높여서 처리한다. 약한10 정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암모니아가 친수성이에요. 그래서 물이랑 만나서 암모늄 이온을 형성을 하는 반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제 화학 평형에서 한쪽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반대쪽으로 역방향으로 가요. 높아지면은 없어지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게 많아지면은 역방향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화학 평형과 관련된 건데, 자,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물 속에 용해되어 있는 질소의 상태예요. 그런데 얘가 대기 중으로 나가면 이렇게 됩니다. 이건 공기, 여기는 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pH를 올려서 수산화 이온이 많아지는 거니까 pH를 올려서 이쪽 방향으로 반응이 가게 해주면은 뭐 어찌됐든 간에 물 속에는 없어요. 그렇죠? 물 속에 있는 질소를 제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름을 암모니아 탈기법, 에어 스트리핑, 암모니아 스트리핑 뭐 이런 식으로 공기 탈기법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다음 팬턴 반응인데요. 팬턴 반응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강한 산화제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분해하는 그런 반응이에요. 그런데 팬턴 반응이라고 했기 때문에 팬턴 시약이 필요합니다. 그 팬턴 시약은 과산화수소와 철염이 들어가요. 철은 무슨 역할을 하냐? 얘는 촉매 역할을 해요. 네, 그래서 이 과산화수소에 있는 OH 라디컬이라는 얘가 있는데 요게 굉장히 불안정한 물질입니다. 이 친구가 가서 반응을 하도록 하는 게 팬턴 반응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 팬턴 산화를 하기 위해서는 pH를 산성 상태로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절하고 팬턴 산화 한 다음에 이 동동 떠 분해된 그 유기물들이 다시 중화를 시켜서 응집제를 주입합니다. 왜? 중화와 응집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얘가 좋아하는 pH 범위와 이 팬턴 산화 반응이 좋아하는 pH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침전 방역 이렇게 되는 게 팬턴 반응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크롬의 처리, 환원 침전법에서 6가 크롬을 3가로 pH 2에서 4에서 환원시키고 다시 3가를 파열해서 11로 침전시켜서 환원 중화 침전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게 크롬의 어떤 처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요 같은 경우 이제 산화제로, 환원제로 이런 것들이 사용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주로 어떻게 출제되고 있냐면 이 반응식을 이용해서 여기서 필요한 뭐 약품들에 대한 양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Cr6 플러스가 600mg per liter죠. 아황산 나트륨으로 환원 처리한대요. 걔가 누구냐면 이겁니다. 그쵸? 폐수량이 40이래요. 하루에 필요한 아황산 나트륨의 양은 해서 나와 있습니다. 분자량까지 다 주어졌어요. 자, 여기 지금 크롬이 하나 있죠? 그럼 무슨 뜻이냐면 2Cr6 플러스 대 3Na2SO3 이렇게 반응한다 이거예요. 그럼 원자량과 분자량 넣어가지고 내가 필요한 양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먼저 부하량이 600 이렇게 돼요. 600mg per liter니까 얘가 유량이 40세제곱미터죠. 둘을 곱해가지고 이 속에 들어있는 Cr의 킬로그램을 구한 거예요. 6 플러스. 그죠? H2Cr5로 주어진 게 아니라 Cr6 플러스로만 주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계산하시면 요게 바로 6가크롬의 총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의 분자량의 차이가 크롬은 52죠? 그러면 2 곱하기 52대. 그 다음에 Na2SO3는 126이에요. 3 곱하기 126의 비율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거 갖다가 비례식으로 풀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되고 비례식으로 풀면은 크롬이 24일 때 아황산 나트륨 얼마 필요한가 계산하시면은 87.2307kg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안의 처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안도 염소계 산화제를 이용해서 무해한 CO2와 N2로 분해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CN이 분해가 돼서 이산화탄소 N으로 가는데 여기서의 문제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시안의 농도가 이 정도 있을 때 필요한 차염수산의
양은 얼마인가? 이렇게 좀 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NaCN죠? CN이 얼마인가? ECN인데 ONaOCl의 양이에요. 똑같이 비례식으로 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우리가 카드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냐면 수산화물 침전법, 황화물 침전법, 탄산염 침전법, 비소 같은 경우에는 환원법, 수산화제 이처용증법, 유기수은계 같은 경우는 흡착법, 산화분해법. 얘네들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지에 대한 명칭을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강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